자, 이번에는요. 나 정말 피곤해. 좀 쉬었다 가자 하는 표현이네요. I'm so tired. 보시죠. I'm so는 so는 이게 왜 길어지느냐? 이게 so 자체가요. 이제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 하고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tired 보시죠. R 사운드 때문에 tired가 아니라 tired 이렇게 합니다. 뒤에 드는요. 항상 작아집니다. 이거를 tired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tired 하고 드는 목소리 없이 tired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one more shot, please. 보시죠. On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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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하면서 어가 길어지고요. R 사운드도 섞이게 됩니다. More 이렇게 하는 표현이고요. Shot, please. Lee가 길어지면서 지는 작아졌다.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Where are we now in this map? 우리가 이 map 지도 안에서 어디 있나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있는 데좀 표시해 주세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Where에도 R이 들어갔고요. R에도 R이 들어갔고요. Where are we now? Now. Now에서 드디어 우가 작아지네요. In this map. Map 했는데요. 이맵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 쓰면 그냥 맵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받침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항상 따로 떨어뜨려서 map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where are we now in this ma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실 거예요? 하는 표현인데요. For here or to go. 이렇게 했는데요. 자, for 보시죠.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F 사운드이면서도 R이 들어갔다. 그래서 for here or. 계속 R 사운드, R 들어가는 시리즈네요. 보세요. For here or 하고 계속 R 사운드로 혀를 살짝만 구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go. Go 해서 우는 작아져야 되겠죠. Go 우가 아니라 g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